있죠? 아, 마법이고 거기 과로가 있고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거. 맞아. 이거. 택시 안에서 이 신난 여자랑 그거를 받아주는 여자의 티키타카에서 이 여자의 계속 오묘한 표정을 보면서 뭔가 탐탁치 않은 것 같은.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전 남친을 만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못하고 GL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 야, 나 우리 똑같은. 나도 그랬고 얘도 그랬어.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아, 나도 메이코가 쭈꾸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오랜만에 찾아온 자기의 설렘을 이제 털어놓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 설렘을 지켜준 거잖아, 친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설렘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하고 나와서 얘가 도시를 풍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잖아. 근데 그게 인간이 자기 상태 되게 만족해서 세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건강한 상태일 때 인간이 하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되게 상태 좋을 때 뭔가 눈에 뭔가 들어오고 뭔가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찍어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건 아,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너 스스로한테 만족한 상태구나. 메이코가 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도 뭔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카도 뭔가 이 메이코를 되게 스토커 같아 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 씬부터는 갑자기 나 널 안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나도 대화 도중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나는 이 제목에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건 그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 답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 내가 이걸 말할까 말까 했을 때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안 말하는 게 답이야 그냥. 그게 더 행복한 선택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알아. 근데 그게 나는 결국은 친구를 위한 마음이 더 컸고 이제는 그냥 이 사랑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놔줘야 하는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아까 그 얘기로 하려고 했었던 얘기 뭐냐면 그 사진을 찍으러 가는 메이코를 카메라가 뒤에서 쭉 따라가고 그 도쿄가 사실 그렇게 예쁜 광경이 아니야. 공사장이야. 그래서 나는 그 인물이 되게 쓸쓸함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자기가 행복한 방향은 아니지만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는 때를 느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딩을 맞이했거든. 이 도시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니까. 이 대도시는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고 또 다시 또 사랑을 찾아오게 돼. 그만큼 젊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 아니야. 그리고 메이코 너무 젊어. 너무 창창해. 옛날에 너가 나랑 비슷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뭔가 그 사무실에서 너야? 근데 뭔가 약간 나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아니 어떤 시점이 그런 스토커즈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거잖아. 나 너 사랑할 난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존나 솔직하다. 이게 아예 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신이 됐을 때 뭔가 말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런 중간 단계도 무례할 정도로 솔직하다. 이기적인 솔직함이지.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안 오고 못 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뭘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 사랑은 아닌 거 같아. 이게 말이 돼? 나는 왜 왔을까?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네 퇴근 시간 다 망쳐놓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하나 쫓아내고 나도 내 생활에 정상이 아닌데 너희들에게 일어난 마법은 사실 이걸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였어. 난 제일 사랑해. 오히려 그날 너희 얘기를 듣고 그날 오피스에 가서 그 대화를 나누고 더 알게 됐어. 내 마음을. 난 이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 왜냐면 그 일련의 과정이 이걸 보고 보면 갑자기 그 이 페이즈 오피스에서의 일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왜냐? 이거는 메이코가 혼란스러운 자기의 감정을 알게 되는 교환 과정이었던 거지. 여기 안에서와 친구는 어떻고 이 남자는 뭐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 아저씨 돌아가 주세요 하고 급발진을 해서 가서 이 일련의 일들 옛날 얘기까지 왜 나는 바람을 폈고 왜 그랬을까? 난 너 좋아했는데 바람을 폈네? 나도 나를 모르겠네? 근데 그것마저 다 이제 알게 된 거야. 너 걔 완전히 잊었어 했을 때 그냥 잊은 거 같은데 했을 때 근데 이걸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너의 절친이 걔를 만나도 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잊었으면 예스라고 나올 거거든? 근데 너 진짜 오버컴 했어? 나는 끝났어? 이거야. 그 질문을 던지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탄생한 거지. 그 장기 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 안 괜찮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본 거지, 감독이. 난 카즈를 사랑했던 게 맞았어. 근데 이거 생각했어. 근데 네가 너무 늦게 안 될까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그게 어렵더라고. 너 너무 늦게 알았어. 이렇게 알 거면 너 아무 너 진짜 꼼짝없이 기억티 하고 땅땅땅이 돼버린 거잖아. 꼼짝없이 네 마음 알아야 되고 마치 하나의 벌처럼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제 넥스트 페이즈로 갈 수밖에 없어. 카즈가 너 죽고 못 살 때 모르다가 이제 와서 깨달은 죄 발견하더라. 애가 이거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그것도 이 메이코란 사람 자체가 아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죄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달게 받겠어. 이러고 넘어가는 이야기. 우리 젊음의 어떤 순서가 잘못됐구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문은 열어둔 채로. 맞아, 문은 열어둔 채로. 아 너무 안타까운 얘기였죠. 나오가. 나 사실 2부가 제일 별로였던 게 그 실수가 너무 너무 속 터지잖아 진짜. 저거를. 아 나 진짜 욕했어. 사실 나는 내가 절대 안 할 실수거든. 이메일 누구한테 잘못 보내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난 사실 카톡방 미스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약간 업무 톡에 막 친구랑 말 걸듯이 실수 해본 적이 없어.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속 터진다. 그 문을 열어둔다라는 게 되게 자기를 당당하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 고 받고 그 여자가 자기가 유혹을 할 거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걸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그런 꼿꼿함이 되게 멋있었어. 녹음범인이 그 공기를 다 담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이 세상이다. 그냥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 마법 같은 대화를 전 이건 우리는 관객이니까 그 장면의 모든 두 사람의 눈이 그리고 세상은 그 맞아 맞아 이 파트를 제자가 녹음해서 교수한테 읽어줬대. 식으로 이렇게 미디어는 사실 선전할 거 아니야. 그거를 들으면서 자위를 하는 서사로 가니까 맞아, 맞아. 마음이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용이 맞아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그것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쓴 글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니 나 너무 황홀하다.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컨슬링이 다 됐어. 맞아 맞아. 왜냐면 그 사람은 늦깎이 대학생의 애 키우고 엄청 바쁜 큰 빌림이 계속 있었거든. 그치 그치. 근데 되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든 너가 꿋꿋이 나가면 되를 얘기를 하는 교수고 그리고 난 그 대화에서 되게 좋았던 게 교수가 엄청 이런 정말 인생 얘기를 해주니까 그 미카가? 미카 맞나? 나오 아 나오가? 교수한테?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교수가 내가 상 받기 전에 우리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아 너 지금 되게 낮은 곳에 있구나. 근데 나도 거기 있어 왔어. 시간이 이제 흘렀고 그 이제 앞길 막막하게 생각 앞길 하다 이제 취직 어떻게 하지 하던 그 섹터에는 이제 좀 좋은데 이제 취직해서 잘 건실한 사회인이 돼서 이제 뭐 결혼할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로 둘 다 뭐 이혼도 하고 교수에서 내려오고 이런 망한 게 있었지만 그 버스에서 그 뭔가 밀어붙여서 뭔 그 남자 인생을 뭐 망치든 뭘 하든 어쨌든 키스를 하고 떠나잖아. 실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대화가 매우 유의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캐릭터를 찾은 거지. 대학을 졸업했어도 아마 그냥 주부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출판사에서 그렇구나. 일하는 사람으로 교열하는 사람 어떤 다른 허리 음원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 어떤 의미로 그 대화에서 얘가 자기 회복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난 사실 했어. 얘가 그 대화가 없었고 이 교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글이나 읽었겠어?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지만 얘가 그 글을 교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맞아. 그래서 난 되게 꿋꿋한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해서 모였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그 1장의 메이코와 굉장히 유사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다. 사실 그 앞뒤의 맥락이랑 그 상황, 사람들의 공기가 어떻든 간에 나는 좀 색안경 끼고 봤을 것 같긴 해. 아 그런 루머가 돌면? 어. 그지? 그게 우리 전공이잖아.
그치 그치. 우리 전공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 어, 그치 그치. 안경 끼워주는 일. 자 이틀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도수를 맞췄거든요. 쓰시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아, 이 정도로 자기적인 거는 이 정도 감동 줄 거면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 서로 못다한 말을 뱉어내는 그런 거지. 근데 착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나는 너가 내 동창인 줄 알았어. 어 나는 너가 내 어 네가 동창이라고 하길래 나도 너가 걔인가 봤어. 내가 나는 다른 어떤 걔인 줄 알았어. 근데 서로 재밌어. 어 못다한 말이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그럼 우리 한번 서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롤플레잉을 해보자. 그 오글거리는 롤플레잉을 실제로 해가면서 그걸 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정말 그 엄청난 감동. 너무 반갑게 그 두 인물을 만났다가 이제 서로 조금씩 대화의 균열이 생기잖아. 왜냐면 얘한테는 그 피아노가 되게 중요한 소재였어서 같이 공용한 추억을 피아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왜 말 돌려? 막 계속 왜 중요한 얘기 안 해?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공기가 달라지면서 너 내 이름이 뭐야? 근데 너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지. 아 지금 이게 가능해? 진짜 난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려고? 아, 불법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불법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야 왜? 이러면서 눈이 딱 마주쳐.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서로 지금 마음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잖아. 그 오르내리막을 다시 와서 만났다라는 거 자체가.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엇갈리잖아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나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그 이게... 약간 그 맞아. 아, 이 대사 그거잖아. 마인 마지막 대사잖아. 네가 있는 대로 내가 갈게. 두 사람이 40대라서 가능한 설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늙었는지 둘이 모르는데 어떤 상상 속에 20년 후의 얼굴만 있는 거야 이제 머릿속에는. 근데 그게 너무 매칭이 됐던 거지. 아 얘는 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습이 됐을 거야. 거야가 서로 하필 매칭이 돼서 그런 우연히 발생한 거잖아. 근데 중요한 장면을 가볼게요 바로. 네. 거기서 그 난 진짜 눈물을 흘렸던 게 이게 그 착각 앞에서? 아니 둘이 롤플레잉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상황을 얘가 다 말해. 나는 맞아. 뭐, 거기 한 거리에 있었고 어떤 도로의 풍경이 있었고 막 무슨 소리가 들렸고 그때 사실 너가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어. 나 그게 되게 느껴지더라.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 너가 힘들 거 알아서 함께 하자고 난 말을 못했어. 나는 그때 그 말 못함으로써 구멍이 내 안에 생겼고 그 너도 그 구멍이 있으리라 믿는데 우린 그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진짜 너무 너무 어렸던 시절에 너무 아픈 사랑으로 두 사람이 다시 영영 못 보게 됐어. 그런데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나도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난 믿는다. 거기서 거의 약간 이렇게 잡아주잖아. 맞아, 앵글을. 맞아. 너 되게 듣는데 근데 이게 또 뭔가 진짜 그 사람이었으면은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도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이고 그냥 여러 아기가 맞아서 그 말이 술술 나오게 되는 그 상황. 근데 나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그 날이고 그 날의 날씨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맞아. 근데 나는 그 말 그렇게 롤플레잉이 들어가기 전에 얘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되게 당황해서 나가거든? 맞아, 맞아. 그때 택배원을 맞닥뜨린다 말다 그래도 되게 뻔하게 못 가는데 맞아. 보통의 드라마는 뭐 어떤 누가 뛰쳐나가면은 막 뭐 되게 극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진짜 그 택배띵동 너무 현실적인 뭔가로 이제 가로막힌 그러니까 근데 진짜 확신까지 줘. 서명 때문에 이 이름이 얘가 아니라는 것까지 영화적 정치로 보여줘. 확인 사살이야. 아니야 니네.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진심이 정말 깨끗하게 다 비워낼 수 있는 상황이 거기서 비로소 만들어진. 지나갔지만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얘가 이제 남편의 이메일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 여기 설정 자체가 어떤
이메일이 유출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다시 이제 뭔가 정보들이 다 퍼져나가는. 그 남편의 이메일에 그 내용이 있잖아. 아, 아직도 나는 너가 나한테 해줬던 말이 나를 지탱해줘. 그 말은 아직도 나한테 용기를 줘. 맞아. 그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해줬던 그 응원. 나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비록 지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어떤 가정으로 자기 지금 일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원동력을 갖게 해줬던 내 첫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나갔지만 그건 아직도 유효해 이거고 아까 말한 그 우리가 그 구멍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뭐 그냥 한번 생겼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생겼어. 그래서 나는 메꿀 수 없다 그러거든. 이 3부의 마지막 장면이 스탑 화면으로 끝나잖아. 불평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난 그 장면도 아 얘네 이제 스쳐 지나가고 다시는 안 만날 건데 근데 이 오늘 있었던 일 이거는 영원히 이건 영원할 거다. 얘네한테 평생의 에피소드거든. 그게 뭔가 이 이야기의 코드였던 것 같아. 둘이 어쨌든 롤플레잉을 잘 하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생각나버린 거야. 이름이 생각나서 엄청 뛰어가잖아. 거의 붙잡는 신으로. 야 나 걔 이름 생각났어. 그래서 되게 뭔가 렌즈로 엄청 뿌연 노조미. 맞아. 뿌연 그런 렌즈가 딱 약간 맞춰지는 선명하게 맞춰지면서 뭔가 이름표가 딱 붙는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 정말 너무 활짝 웃으면서 나온 것 같아. 진짜 나도 이렇게 극장에서 나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치, 나온 경험이 진짜 오랜만이었어. 노조미. 뭐지 이 영화. 아, 맞아. 아 미리 안 보고 가지고. 왜 4부 안 해? 아. 1부? 재밌어. 2부? 재밌어. 이거 약간 시리즈로 가는 거. 나 드라마 야, 시리즈로. 솔직히 누가 돈 주면 외형과 드라마 시리즈로 나와야 돼. 할 수 있다. 돈만 주면 할 수 있어. 이거 이 사람 영원히 만들 수 있어. 120부작 가면 화방 시리즈 해. 지금 내가 이 이름이 생각나서 얼마나 반가운지를 이 세상에 알아줄 사람 너밖에 없다. 이거잖아. 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 네 이름이 생각나는 너가 거야. 너가 노점이야. 너가 노점이잖아. 나한테는 이제. 맞아. 너 이름이 생각나는 거잖아. 드림은 절친이었고 그게 아니야. 뭔가 얘한테 너무 소중한 우정이었는데 아마 두 사람은 뭐 학교 끝나고 뭐 떡볶이도 한 번 안 먹었어. 그런 사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피아노 정도 치던. 근데 뭔가 주파수가 맞았어. 그리고 근데 교실에서는 티 안 냈어. 그리고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어. 그 사람이. 다른 애들이 괜히 쟤한테 좀 더 친해져 보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이었지. 정말 얼굴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가끔 연락 왔을 때 막 그 결혼 청첩장 주는 연락이 있나 그러면은 하나도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이상하고 이 사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일절 안 들고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고 진짜 결혼식 세 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친구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자주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에 내가 얘한테 갔던 어떤 감정이 있으니까. 오해했네? 근데 이걸 바로잡는 방식 아니지. 바로잡지 않아버리는 걸로 그렇지. 이걸 이들의 대처. 그러니까, 우리 오해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이 오해를 이용해볼까? 솔직히 마음속에 한구석에 이런 그 의심하는 약간 이런 순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어? 이거 그니까 얘기가 되겠어? 근데 난 오히려 와 감독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다 보면은 이거를 불소처럼 밀고 나갔느냐고. 진짜 뭐 있나 보네. 이거 계속 보면 뭐 있길래. 근데 그 놀라운 독백과 이 남편 외도의 외도 아니지 사실. 그치? 안 만났잖아. 남편이 맞아. 우리 만나지 말자. 그리움 정도 들켜버린. 맞아. 남편의 옛사람. 우리 엄청 사랑했잖아. 나 지금도 그 마음 갖고 살아. 잘 지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너 이거 보면 어떨 것 같아 기분? 난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니 감사하다. 근데, 아니,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대체했어. 우리 뭐 실수는 괜찮은 스파이스야. 인생에 괜찮은 향신료란다. 하고 약간 뿌려주는 느낌. 지나가는 사람 얼굴 열심히 보고요. 일상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들 생각해?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약간 뭔가 그런 느낌. 약간 일상에 활기 불어넣어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결국 진짜 자기의 마음을 마주하는 이야기들이잖아. 맞아. 나의 진심, 나의 내면. 맞아. 뭐였을까? 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3부를
그런 다음에는 아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나라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번 그 단어를 나열해보게 된단 말이지 두 문장을 나라면 이러이러 이렇게 말하겠어 이렇게 밖에 풍경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근데 얼마나 잘 안에 그 뭐라냐 탐험을 할 것이냐 내 안에 그걸 다 탐색을 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때 놓쳤던 진심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 마음속에 뭐가 될 라마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씩 다 건드리고 있거든 근데 이게 한 번씩 무지 리스케 특인 것 같아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 열어볼 리가 없지 내 성격상 나 원래 열어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 열어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 열어보는 게 안 열어보게 되는 게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 사실 더, 더 열어보는 사람이었던 건 내가 나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예전에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의 최우선순위였던 거지 그렇네 너 되게 많이 컸어 고마워 아니 되게 한 달만 한 달 간격으로 보잖아 볼 때마다 크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